주부님들이 이 호박 우거를 볶으면서 다 눌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후라이팬에. 그래서 눌리지 않는 제가 방법을 할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시면 네. 절대 눌릴 일이 없어요. 좋은 후라이팬을 쓰시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먼저 육수처럼 양념을 만들게요. 이거 식용유 두 큰술이고요. 식용유 두 큰술. 이거는 들기름. 아, 또 들기름을 여기다. 같이 쓰시는구나. 예, 예, 들기름 두 큰술이고. 파가 송송 썰은 게 30g이에요. 네. 마늘 15g. 마늘 15g. 대가님 지금 파기름을 먼저 내셔서 호박 오가리를 볶는 이유가 있어요? 들기름하고 식용유하고 파하고 마늘에서 네. 익게 되면은 구수한 향이 나고 구수한 맛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기 위해서 먼저 하는 거예요. 오호. 근데 파기름으로 시작한다고 하시니까 네, 벌써 호박 오가리 호감도가 쭉 올라가기 시작해요. 네, 맞아요. 근데 저기에 또 들기름도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식용유하고 들기름은 50대 50으로 넣으시면 딱 네. 좋아요. 아. 이렇게 해서 마늘하고 이렇게 파가 이렇게 익혀지는 느낌이 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요 향이 네. 지금 나고 있거든요. 네. 어? 예. 어, 파. 네. 네네. 어, 파. 예. 이때 물 한 컵 넣고요. 국간장 두 큰술. 네, 국간장 두 큰술. 그다음에 진간장 한 큰술. 네. 태우지 않고, 그러니까 눌리지 않고 볶는 방법이에요. 예, 요게 요 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넣어주면 예, 얘가 이제 수분을 다 머금게 되죠. 오, 지금 예. 딱 끓어오를 때 확 넣으면 예, 돼요? 예, 예, 예. 딱 끓어오를 때 이렇게 센 불에서 이렇게 젖어주면 돼요. 이러면 주부님들이 네. 절대 눌릴 일이 없고 네. 예, 이 수분이 얘가 다 머금으면 이제 촉촉하고 쫀득쫀득한 그런 이제 호박 오가리 볶음이 돼요. 어우, 어우, 좋다. 어, 향 진짜 좋다. 어, 고소해. 파 때문에 고소하고 느끼한 향이 안 나요. 고소하고 약간 담백한? 뭐 그런 향이 나요. 여기는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도 이제 호박의 단맛이 있기 때문에 아, 예, 달달한 예, 향도 많이 예, 향도 나고 이제 마늘 볶은 데서 구수한 향을 같이 네. 예, 배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근데 호박 오가리를 예. 지금 볶으시는 거 보니까 아까 반컵을 계속 남기셨는데 지금 이거는 좀... 아, 남기지를 않아요. 얘가 호박이 수분을 다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국물을 남기지 않아도 네. 촉촉하게 드실 수 있어요. 네. 네. 끝까지?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불을 끄고요. 실고추 네, 조금만 네. 넣어볼게요. 하고 실고추 넣으면 색감도 진짜 좋겠다. 많이 넣어주세요. 이제 마지막에 참기름 네, 작은 술 하나요. 수분을 호박이 그냥 싹 다 흡수했네요. 네, 네, 네. 네. 참기름 한 작은술. 통깨, 네, 참깨 한 큰술. 한 큰술. 네. 됐습니다. 이제 다 완성됐어요. 이게 식으면 정말 식감이 쫀득쫀득하게 맛있어요. 네. 네.